발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건국 당시부터 호남의 보수는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법무장관 시절 제주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이 실행한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 김성수 같은 호남 보수의 나라의 앞날을 개인의 이익보다 더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 호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자랑스럽던 호남 보수의 명맥이 끊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15% 득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남의 보수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10% 득표도 못해서 선거비 보전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